이야, 여러분,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9년 동안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의제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라바상 영상은 우리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했던 두바이 초콜릿 만드는 건 함께 만들겠지만 먹는 건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아이들이랑 왜 같이 안 먹나요? 아이들도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자, 두바이 초콜릿 제가 재료비만 7만 원 넘게 써서 준비를 했거든요. 가서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먹고 싶다고 한 사람도 뭔가 해야겠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초콜릿은 칼리바우트 초콜릿입니다. 밀크맛 2개, 다크맛 3개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걸 녹여서 쓸지 시식을 해봤습니다.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밀크 먹어보자. 확실히 밀크가 더 맛있어. 아빠는 다크가 더 맛있는데? 뭘로 할래? 밀크로 할래? 다크로 할래? 밀크! 그래, 알았어. 밀크로 하자. 저는 다크가 맛있었는데 애들 입맛은 밀크라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뜨거운 물로 녹여야 돼요. 초콜릿을 녹이는 방법은 60에서 7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 위에 또 그릇을 올려서 중탕으로 녹이면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큰일 나겠는데? 싶으시죠? 빨리 녹여라! 야, 물 들어갔어! 네, 맞습니다.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초콜릿이 굳지 않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조금만 들어가서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그릇이 밑으로, 큰 그릇이 위로 가도록 세팅해서 하세요. 자, 이제 틀에 초콜릿을 굳혀줄 겁니다. 그런데 두바이 초콜릿은 얇게 만들어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집에 적당한 접시가 있어서 호일을 깔면 되겠지 싶었는데 종이 호일은 테이프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당한 틀을 사세요.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의 상징,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보통 색소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할 거라서 초코펜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평소 보던 두바이 초콜릿 그림과는 꽤 다르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초콜릿을 부어줬습니다. 얇을수록 맛있다고 해서 살짝만 채워줬어요. 이제 두바이 초콜릿의 꽃, 초록색 속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재료, 피스타치오 잼. 엄청 비쌉니다. 원래 300g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걔는 이제 품절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200g에 거의 30,000원짜리를. 더 맛있겠지 뭐. 그리고 카다이프, 그것도 따로 주문을 했고요. 카다이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졌습니다. 후라이팬에 버터를 올리고 카다이프를 볶아줬는데요. 생각보다 버터가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마늘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카다이프 스프가 촉촉한 느낌이 들 때까지 중간중간 버터를 계속 추가해줬습니다. 와, 진짜 노릇노릇 잘 구워지지 않았나요? 냄새도 너무 좋은데 맛있더라고요. 응? 아니, 나도. 엄마 먼저. 여기다 설탕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약간 빵맛. 엄청 부드러운 라면 딱 맛이야. 여기에 설탕 살짝 뿌려서 먹으면 엄청 바스스하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라면 땅이 될 것 같은 느낌? 냄새 안 좋다던 둘째가 계속 리필해 갔습니다. 이렇게 잘 구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줬는데요. 결국엔 한 통 다 썼습니다. 어설프게 적게 넣으면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맛이 이게 참 맞나? 아니면 설탕을 더 넣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거 한 통에 1300칼로리입니다. 왜 맛이 없지? 어, 초코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 페레로세 안에서 좀 섞인 맛을 느껴봐. 에? 나 두바이의 맛이야. 두바이 가고 싶은 맛입니까? 가야 되나? 아이고, 어쩌다 보니 이제 자기가 다 요리를 해주게 됐네요. 고마워요 형. 저한테 시킬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초콜릿 경력자야, 여보. 알아? 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력자인 거. 아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도 잘 피했습니다. 뭐였지 내가 만든 게? 자기 그 나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만들어줬잖아요. 요 네모난 거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모르지, 여은이도 한 1, 2년 후에 발렌타인데이 전에 갑자기 초콜릿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지. 사줘. 사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럼 용돈 모아서 그제? 속재료를 잘 나눠서 올려주고 그 위를 초콜릿으로 덮어주면 오늘의 메뉴 두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으악!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과연 그럴만한 맛일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둘째가 만든 거 먼저.
와우 완전 제대로인데? 그죠? 와 대박이다. 맛있어요. 저는 가운데 들어가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당이 안 들어간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직 초콜릿의 단맛과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그 바삭 고소함, 요게 두 개가 딱 합쳐져가지고 완전 황금 밸런스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 먹다 보니까 크런키라고 있잖아요, 걔도 생각이 나고 페레르로쉐? 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쪽으로 한 가닥 하는 친구 같아서 얘도 같이 사와봤습니다. 키캣만치야. 식감과 맛 모두 두바이 초콜릿이랑 비교할 게 아니네. 엄청난 신뢰다. 자, 그러면 크런키 비슷한 초콜릿 보이시나요? 이거 이야 나 크런키 할 거야 이런 걸 바로 이렇게 딱 보여주네요. 아 얘도 맛있긴 한데 엄청 진한 다크 초콜릿 맛에 사실 크리스피한 식감은 잘 모르겠어. 그냥 있는 척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소리만 들어도 좀 그랬죠? 페레로시 한번 먹어볼게요. 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네. 두바이를 먹고 먹으니까 수제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편의점 햄버거를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차이가 크네요. 와 아니 제가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한 5만원 좀 넘게 들었거든요. 오 적어도 후회는 안 되는 야 그 정도 수준이다. 진짜 고급지고 우아한 맛이에요 초콜릿이. 그런데 페레로셰님은 안에 그 아몬드랑 이런 견과류의 맛은 되게 고소하게 나긴 했는데 겉을 둘러싼 초콜릿에서 당의 맛이 좀 세게 튀어가지고 비교할 급이 안 되네. 아이들도 즐거웠고 저도 즐거웠고 맛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호기심 해결!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누가 내 초콜릿을 더 꼼꼼하게 채운다. 아빠, 응? 좀 얇게 펴봐. 엄마는 거의 맞췄는데? 아빠도 한번 해봐. 엄마처럼.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해야 돼. 딱 맞게. 순대는? 아, 리나 너무 귀엽다. 아, 리나 자세가 너무 멋진데? 뭐야? 뇌물 아닙니까 이거? 누구 벌써? 누구냐면? 네. 엄마. 네.